치킨을 먹어볼까? 맥주집에서 팔고 있는 치킨 후라이드 양념에 생맥주까지 제대로 먹어보자. 봉사운드. 신생 브랜드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청주에 7년 전부터 있었대요. 깜놀. 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짠! 생활맥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맥주집인데 치킨이 되게 맛있다고 해가지고 일단 후라이드 치킨 시켜봤고요. 근데 이름이 앵그리버드예요. 그리고 양념도 같이 한번 시켜봤습니다. 그리고 치즈볼까지 주문을 했고, 또 여기 떡볶이가 맛있다는 소문이 있어서 이게 9,000원어치인데 2, 3인분 정도 된다고 해요. 그리고 생활맥주잖아요. 그래서 부드러운 느낌의 밀맥주랑 라거 두 개를 포장해봤습니다. 그러면 일단 식기 전에 후라이드 먼저. 맛있다. 왜 앵그리버드라고 하는지 알겠다. 일단 기본적으로 매콤한 맛이 깔려있고 염지가 되게 짭조름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치킨인데 맥주 안주로 좀 더 특화된 것 같은 그런 느낌? 어우, 맥주 먹어야 되겠다. 나 깔끔하게 라거 먼저. 아! 이거 왠지 터질 각인데 잠깐. 만족. 치즈볼이 유난히 좀 짠득짠득거리는 것 같긴 한데 안 달아요. 별로 단맛이 없고 별로 치즈 맛이 안 나요. 무슨 말이야. 약간 떡 먹은 느낌인데? 있네요, 치즈. 일단 먹방을 찍기는 좀 불편하다. 왜냐면은 보통 여기까지 이렇게 자르거든요. 그래서 한입에 이렇게 쏙 먹기 좋은데 얘는 여기까지 뼈가 나와있어. 그러면은 딱 봤을 때 와, 다리가 진짜 커 보인다 이런 생각은 들지만 먹방으로 뭔가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쏙 먹기는 불편한 모양이다. 이상 먹방러의 시점이었고요. 양념이 양념치고 맵다. 신라면 정도 맵기는 되는 양념치킨입니다. 사실 양념치킨이 말이 양념치킨이지 매운맛 거의 안 들어간 치킨들이 많잖아요. 근데 얘는 확실히 좀 매운 편이다. 그래서 먹으면서 느낀 게, 야, 이거 진짜 술집에 오는 어른들을 위한 치킨이구나 이런 느낌이 빡 들었어요. 다음 밀맥하자. 아, 사실 원래는 맥주를 안 먹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거기 갔더니 벽에 맥주 종류별로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있는 겨. 근데 사실 제가 그걸 어디서 봤냐면 그해 우리는에서 봤거든. 제가 그해 우리는을 가수 이승현 씨를 좋아해가지고 OST를 먼저 알고 아, 이런 드라마가 있구나 했다가 나중에 본 케이스거든요. 너무 잘 봤습니다. 아내랑 오랜만에 진짜 두근두근 하면서 봤어요. 그래서 거기 얘가 계속 나와가지고 나름 궁금했는데 마침 청주에 있어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얘는 되게 부드럽다고 써있더라고요. 한번 얼마나 부드러운지 먹어보겠습니다. 짠! 떡볶이 먼저 먹어보자.
개인적으로 떡볶이는 일단 30대 이상 손들어 보세요. 학교 다닐 때 떡볶이 나오잖아요. 요즘 급식 떡볶이도 이런 맛인지는 모르겠어. 근데 급식소에서 먹던 떡볶이 맛이랑 진짜 비슷한데 그거보다 한 1.2배 정도 더 맛있습니다. 나 후라이드 맛있다. 양념도 괜찮고 그냥 왜 치킨 맛집이라고 하는지 알 것 같냐? 여봉, 맛있는데요? 가슴 있어요. 여기 가슴 아닌가? 응, 맞아요. 그죠? 맛있어요? 응. 아니, 너무 술안주다, 이거. 그지? 응. 짭짜름하고 매콤하고, 그지? 자, 한 모금 마셔보세요. 맛있네. 맛있지? 진짜 술 먹는 어른들 위한 치킨. 그지? 그럼 이번엔 밀맥 먹어봐요. 쌤 뭐가 더 맛있어요? 근데 일단 치킨은 락어인 것 같아. 그치? 응. 치킨이랑은 락어가 잘 어울립니다. 근데 양념을 먹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양념 진짜 맛있어. 다 한번 살일걸? 엄청 맛있네. 그치? 근데 엄청 맵지? 양념 치킨 치고 주세요. 응, 올라온다. 그치? 처음에 단맛이랑 고소한 맛이 확 왔다가 고추장 맛 같은 매운맛이 너무 맥주 아니죠? 그치? 약간 맥주를 더 팔기 위한 치킨을 만들어서 파네. 맥주집이라서 그런가? 우리 생활 맥주인가 봐요. 마지막으로 떡볶이, 여보. 야, 떡볶이를 어떤 맛인지 설명을 해줄 테니까 어느 정도 공감하는지 얘기해 주세요. 우리 어렸을 때 학교에서 주던 급식소 떡볶이 맛. 새 1.2배 조금 더 나은. 급식소 떡볶이보단 맛있어. 그치.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그런 뉘앙스. 전체적으로 맛이. 치즈볼 자기는 별로 안 좋아하잖아, 그치? 난 좋아하죠. 맛있어요? 얘 그냥 자기 좋아하긴 할 것 같다. 진짜 떡 같아, 그냥. 그치? 내가 좋아. 단맛 별로 없고 바삭 쫄깃한 떡. 찹쌀 도넛스. 그런 느낌이야. 이건 뭐예요? 이제 소스 손도 안 댔네? 아니 이거 약간 생선가스 찍어 먹는 그런 느낌의 소스더라고. 타르타르? 난 사실 생선가스를 싫어했거든, 어렸을 때부터. 아, 난 좋아했거든. 아, 그래요? 타르타르도 좋아했어. 그래서 타르타르도 같이 싫어했거든. 자기는 어떻게 나랑 이렇게 취향이 다르지? 근데 결혼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른 끝내고 같이 먹으면서 뭐 좀 보자. 잘 먹었습니다.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여보. 네? 근데 진짜로 찍어 먹어봐. 맛있어요? 자기의 편견이 새로운 맛을 놓친 거야. 잘 어울려. 어울리지 않아? 잘 어울리네요. 그지? 치킨 더 먹어야 되는데 배불러다. 맥주를 뱉어서.